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본 자회사, 그러니까 네이버에 라인 그리고 야후 재팬 운영하는 Z홀딩스가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Z홀딩스 그룹이라고 이제 어제 출범했다는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3일짜리였던 어제 이제 한국과 일본 기업이 손을 잡은 건데요.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야후 재팬을 운영하는 Z홀딩스와 네이버 라인이 지난 1일 경영 통합을 완료하고 Z홀딩스 그룹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라인은 일본 내 최대 메신저고 야후 재팬은 일본 최대 포털이잖아요. 이 두 회사가 이제 합쳐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통합안이 다소 좀 복잡합니다.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앞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이제 A홀딩스라는 지주사를 먼저 세웠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A홀딩스의 공동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을 한 상황이고요. 이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사이좋게 지주사 지분을 50%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A홀딩스가 어제 이제 출범한 Z홀딩스 그룹의 지분 65%를 보유하게 됐고요. Z홀딩스는 라인과 이제 야후재팬 지분을 100% 소유하는 방식으로 이번 통합을 진행을 했습니다. 통합 후 Z홀딩스 그룹은 임직원 2만 3천여 명, 보유 서비스 200개 이상을 갖춘 일본 최대 규모의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됐는데요. 기존에 이제 검색과 광고, 메신저 사업을 토대로 커머스와 핀테크 같은 주요 사업에서 미래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사실 뭐 양국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치 외교적으로는 좀 언제 이런 문제들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우려의 시선을 보는데 기업이 마침 또 3일절에 이렇게 통합을 했다고 하니까 그 또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통합 목적과 또 기대 효과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통합은 과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카카오와 다음이 합쳐졌던 사례를 좀 떠올리시면서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일본 최대 메신저인 라인과 이제 최대 포털인 야후재팬 통합하는 거니까 같은 선상에서 이제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카카오가 현재 이제 메신저와 포털을 기반으로 금융이나 커머스 이런 다양한 분야로 손을 뻗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라인과 이제 야후재팬도 이러한 시너지를 좀 기대하고 이번 통합을 진행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Z홀딩스 그룹은 기존 이제 사업이었던 검색과 포털 광고, 메신저와 더불어서 커머스와 핀테크, 공공 분야에까지 이제 집중을 해서 2023년에는 매출 2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특히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사용자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뭐 사회 전반을 한층 이제 좀 발전시키겠다 이런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향후 5년간 5조 원 이상을 쏟아부어서 5천여 명에 달하는 AI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뭐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이 AI 인재 이제 확보에 좀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또 특히 라인이 이미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태국 등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만큼 일본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좀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가 이제 경쟁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파트너 관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신의 한 수가 될지 좀 지켜볼 만한데 주가에는 어떻게 긍정적일지 이해라 기자. 네, 우선 뭐 구글이라든지 알리바바 이렇게 거대 플랫폼 기업과 더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몸집을 키운다라는 측면과 네. 그리고 사업 간 시너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보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사례 중점 영역 어떤 부분을 특화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김종호 기자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뭐 온오프라인 연계된 커머스라든지 지역 정보를 활용한 그런 서비스 그리고 라인페이와 야후재팬의 또 페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페이페이를 통합해서 금융 서비스를 또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을 좀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도 네이버에도 이제 종용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 주가 수준에서 한 30%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면서 이 목표 주가를 유지하거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한 37만 원, 38만 원 선인데요. 50만 원에서 55만 원 선까지 상향 좋지 않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세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